32번 질문입니다. 자, 주어는 how much we suffer. 의문사 절이 주어로 왔네요. 그러면 의, 주, 동, 어순 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는지는, 자, relate to 하면은 구동사로 볼게요.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사실 이 부분이 빈칸이긴 했는데,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프레임, 구성하는지와 관련된다. 즉,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플 것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세 문장은 각각 이제 위첫 번째 문장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when. 자, 부사절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겠죠? 자, 1500m runner, 그지? 달리기 선수가 push themselves, 자신들을 막 밀어붙여요. 어디로? into extreme pain, 극도의 고통으로. 뭐 하기 위해서? to win a race. 엄청나게 빨리 뛰니까 그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그치만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으로 몰아붙인다고요. 근데 그럴 때, 그 extreme pain을 이제 대시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동명사 두 개인데 엔드를 기점으로 동명사가 두 개인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1 그리고 엔드 다음에 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2. 자, 요게 이제 지금 익스트림 페인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근육이 그들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또 their lungs 했으니까 그들의 폐가 exploding 마치 터져버릴 것 같은 거죠. 뭐로? with oxygen deficit. deficit 하면 적자, 뭐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운동선수들이 막 이제 그 달리기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일 때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기기 위해서니까. 자, 보세요. 그럴 때 여기가 주절입니다. They, 그들은 러너들이죠. Don't suffer much. 여기가 동사입니다. Psychologically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럼 그들은 이걸 이렇게 엄청나게 막 물리적으로는 힘든데 이거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해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이 뭐냐면 보통 마라톤 하면은 42.195 그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잖아요. 42.195 킬로미터. 근데 그 이상을 달리는 그런 그 마라톤 대회를 이제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km 막 100km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렇죠? 봅니다. 사실 in fact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주어져.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이 쭉 나오다가 사실은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서 이건 수일치를 잘 봐줘야 되거든요. 동사 먼저 밑줄 긋게요. 여기입니다. talk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일단 아 주어 동사 사이가 엄청 길구나. 그쵸? 그럼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those people입니다. 어떤 선수들이냐면 사람들인데 who are crazy. 이걸 미쳤다라고 해석하면 좀 그렇고요. 열정적이다라고 봅시다. 충분히 열정적인데 뭐할 만큼 to push themselves 아까처럼 나왔죠? 자신을 밀어붙이는데 어디 밖으로? beyond는 뭐뭐 밖으로죠? 넘어서죠? the normal boundaries 평범한 어떤 그 경계 정상적 경계를 넘어서 밀어붙인대요. 근데 어떤 경계야? of human endurance니까 인간이 endurance 하면은 이제 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죠. 인간의 인내력 그 이상. 다시요. 인간의 인내력의 그 평범한 경계,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열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한번 닫아줍시다. 그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확인되고, 자, 선행사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오는 거. 관계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오는 거 처리해주고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끝났어. 또 분사 구문으로 또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부연 설명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vering distances 하면은 그럼 이제 그 거리를 커버한다는 얘기죠. 거리를 간다는 얘기죠.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냐면 50km에서 100km 혹은 그 이상을 간다는 얘기죠. over many hours 많은 시간 동안. 자 이제 분사 구문이 이렇게 붙었고. 여기까지가 또 이제 distances를 꾸며주고, 뒤에 나오는 many hours는 이제 시간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렇게. over many hours니까, 자, 요 부분을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50, 100km 이렇게 나왔고, or more니까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커버해서, 달린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한 이런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이제 동사 드디어 나옵니다. talk. 말하는데,
about이니까 뭐뭐에 대해서 말하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올 수 있죠.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고통이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하고 관련이 있죠. 어떤 식으로 고통을 그 구성한 마음속에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길면서 네 줄짜리네요. 그렇죠? 약간 난해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죠. 그럼 환자가 has paid, 돈을 냈어. 어디다 돈을 냈냐면 for, 접속사 나왔으니까 일단 동사 한번 밑줄 그을게요. For some form of 했으니까 어떤 형태의 passive back pain therapy에 돈을 냈대. 그럼 수동적인 어떤 등 고통 치료법. 수동적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환자는 가만히 있고 이제 의사들이 뭐 아무튼 물리치료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는 대로 환자는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치료법을 패시브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환자가 돈을 냈고 자 그런데 아직 웬이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병렬 구조죠, 그렇죠? 두 번째는 practitioner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치료를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그래서 또 의사는 pushes 눌러. 근데 깊게 눌러. 어디 누르냐면요. into a painful part니까 아픈 고통스러운 부위를 누르죠. a patient's back. 환자의 등에. 잠깐만요. 5부까지.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mobilize it. 자, 그것을 이 mobilize라는 걸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동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치료의 측면에서는요.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고 뭉친 부위를 풀어주고 요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이제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 이 고통이겠지. 그치? 이 사람이 느끼는 앞부분에 이제 pain 여기 앞에 있는 painful part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이 passive back pain이라고 봐도 되겠고 어쨌든 이러한 아픈 부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치료하는 사람이 또 이제 등의 어떤 아픈 부분을 막 눌러 여기까지가 이제 웬에 걸리는 거예요. 병렬 구조 두 개 잘 봤죠, 그쵸? 그랬을 때 환자는 여기가 주전입니다. 부르는데 이거 call OOC입니다. 그것을 good pain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처럼 고통은 고통이지만 환자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굿페이니까 이거는 안 아프다고 여긴다는 거지. 자 만약에 그가 뭐 한다면 부사절 하나 더 붙었죠. He or she는 이제 patient를 가리키는 거겠고 환자가 믿어. 대절 이하를 믿는데 대는 생략됐어요. 그죠?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자 이러한 종류의 어떤 depression이니까 깊은 압박이죠. 압박 치료법이 여기가 이제 if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will be of value.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는 해놓고 valuable이라고 써보세요. valuable.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요 형용사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써놓고 자주 나오는 패턴이 뭐 of use. 그럼 이제 useful이고요. 만약에 of no use 하면은 useless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뭐 또 그 다음에 뭐 of wonder 하면은 wonderful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of 플러스 형용사, 추상명사가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인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일단 해석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뭐라고 믿는다면 자, 이런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뭐함에도 불구하고 부사절 계속 붙었죠? even though니까 the practitioner 의사가 is pushing 누르고 있어. 뭘 누르고 있냐면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그 sore니까 아픈 그 조직을 직접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겁나 아프다고요. 엄청 아프다고. 그런데도 아 이거는 치료상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는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환자가 믿는다면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고통을 좋은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첫 번째 문장의 반복이죠. 환자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이 고통을 구상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임하는지에 따라서 고통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 문장 구조와 내용까지 잘 이해됐죠?